전기 오븐을 생각했다면 오산. 박스 안에 숯불로 고기를 구워먹는 코리아 바비큐 꼬치 5종. 혼제 삼겹살과 마늘 숙성 삼겹살, 돼지 목살에 소갈비. 여기에 통통한 새우까지 더해진 5가지 바비큐. 한입 크기로 잘린 고기를 꼬치에 끼운 뒤 3단 박스 꼭대기층에 삼겹살을 올려 기름기 쫙 빼주는 게 특징인데요. 숯불의 풍미가 살아있는 담백한 코리아 바비큐 꼬치. 박스에서 약 10분 만에 빠르게 구워 따끈따끈할 때 바로 맛봐야겠죠? 역시 꼬치는 뜯어야 제맛이죠. 야성의 맛으로 즐기는 바비큐 꼬치. 제일 먼저 젓가락이 향하는 건 단연 한국인의 국민 메뉴 삼겹살. 혼제 삼겹살과 마늘 숙성 삼겹살. 한입 맛보기만 해도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고 마늘 향이 잘 배어 있어서 약간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 부드러워서 입에서 약간 살살 녹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게 삼겹살이 잡내가 많은데 이거는 수창이랑 풍년량이 많이 나서 그런지 잡내도 많이 없고 담백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눠 먹으면 더 맛있다는 코리아 바베큐 꼬치. 기름기가 적은 소고기와 돼지 목살은 초벌을 거치지 않아 더 쫄깃쫄깃.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에 엄지 척 세워집니다. 입안에 딱 노는데 육즙이 팡 퍼지면서 입안의 파도가 왼쪽 어금니, 오른쪽 어금니를 팍 치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짭짤한 바다의 맛을 가진 새우와 고소하고 담백한 삼겹살을 한 입에 먹으면 새우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이거 먹어야 맛있어요. 바다의 진미, 새우와 산의 진미 이렇게 고기가 어우러져서 산의 진미가 풍부하게 제 입안에서 살아 숨쉬었어요.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고기의 풍미까지 살린 코리아 바비큐 꼬치 탄생 과정이 궁금한데요. 지방과 살코기가 어우러진 생삼겹살은 초벌을 해야 담백해지기 때문에 참나무 장작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열기로 약 2시간 훈연 과정을 거친다는데요. 삼겹살은 초벌과 훈연의 과정을 거쳤을 때 기름이 좀 빠져도 원래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맛과 훈연 향이 잘 어울려서 맛있더라고요. 근데 목살은 해보니까 퍽퍽해지고 기름기가 빠졌을 때 딱딱해지고 그래서 삼겹살만 초벌과 훈연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마늘 숙성 삼겹살에는 다진 마늘과 각종 채소, 매실 진액을 넣어 48시간 동안 숙성시킨 뒤 구워내면 돼지갈비처럼 달큰하고 진한 맛이 풍기는 바비큐가 된답니다. 고기를 한입 크기로 잘라 줄 맞춰 꼬치에 끼워주기만 하면 맛있는 바비큐로 다시 태어날 준비 완료. 삼겹살은 약 5분, 목살과 소고기는 약 15분간 숯불 박스에서 구워주면 은은한 숯향 입어 5천만 입맛에 딱 맞게 탄생된 코리아 바비큐 꼬치.